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의 오브젝트를 제작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16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통과되도록 그리고요.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한 후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각각 좌우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구름 형태를 만들 텐데요. 7.5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복사하여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mm의 정원을 그린 후에 왼쪽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룹의 끝모양은요, 펜툴을 이용해서 뭔가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겹치는 부분은 잘 이렇게 겹쳐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패스로 그려주시고요. 충분히 겹쳐주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마트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스를 이동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1mm를 입력하고요.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안쪽 원래 그룹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경림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안쪽에 분리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먼저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이처럼 열린 패스를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4개의 열린 패스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진 열린 패스는요,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Ctrl A를 눌러서 경림 모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지정된 면색을 넣어주시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죠. 세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라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세요. 구별되는 음색을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로 75% 축소 복사해서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 패스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 주십시오. 1mm를 적용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룹 문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방금 전에 확대된 복사본을 만든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으로 상단 구름을 먼저 빼줘야죠. 네. 마이너스 백으로 오브젝트의 형태를 정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정리된 오브젝트와 오른쪽에 확대된 복사본을 같이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단에 확대된 그룹 문양 오브젝트와 오른쪽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서 마이너스 백으로 그림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그룹 문양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면색을 지정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완성된 그룹 문양의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배치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오브젝트는 빼고요. 그룹 형태 오브젝트만 복사하고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2분의 1로 축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한 후에 두 개의 그룹 문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턴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턴에 메이크를 지정해서 그룹 문양이라고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다운을 클릭해서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그룹 문양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5mm의 정원을 그려서 머리 위치에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 렉탱글 툴로 10에 1.4mm를 입력해서 지금처럼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활용해서 정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몸통과 날개 형태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패스로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린 패스를 이용해서 꼬리 부분에 디바이달 영역도 미리 해주겠습니다. 날개 형태는 왼쪽의 형태를 그려서 축소 복사하여 오른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드래그 후 직선으로 전환할 때는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핸들은 이 부분만 잘 연습하시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단부는요, 회전하여 배치할 것이므로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개 부분, 끝부분에 색깔을 넣기 위해 디바이드를 해야 되는데 겹쳐지도록 열린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조립을 하듯이 그려 나갈 거예요. 안개 부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면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씨를 눌러주고요. 자, 완성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 복사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50도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꼬리 부분도요. 디바이드를 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각각의 명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인 오브젝트만 따로 이동을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합쳐질 오브젝트들만 그룹 셀렉션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머리의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펜 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서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겹쳐지도록 길게 그려주시고, 명 칼라는 없음을 지정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고요, 각각의 면색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머리 부분에도요, 펜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그린 후에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머리 부분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합치고 검정색 정원을 그려서 눈의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요.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림 모양도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고 오렌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크기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키홀더 모양의 오브젝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형태로 만들 텐데요. 우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21, 48, 10mm를 이용해서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패스를 이동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옵셋 패스에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시고요. 이처럼 면색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안쪽 오브젝트의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점을 분할할 열린 패스를 통과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칼라만 있는 상태로 그려주셔야죠. 전체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하고요. 하단 오브젝트만 면색을 지정해서 ESC를 누르고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고리와 연결 부위를 만들기 위해서 흰색의 타원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칼날을 지정한 후에 연결부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합니다. 6, 9, 1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면 칼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 원을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온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춘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을 지정해서 정원을 배치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리 형태를 만들 거예요. 클릭해서 17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선색을 지정하시고요. 선의 두께는 OPT를 스트로크 패널에서 설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전환한 후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홀드 모양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서 라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 이제 구름 문양을 넣겠는데요. 도착해 놓은 구름 문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Ctrl V를 눌러서 폴더 위에 배치를 해 주십시오. 크기는 5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를 3개를 가져야죠. Ctrl C, Ctrl V. 50%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면색, 흰색을 지정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축으로 뒤집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키홀드 모양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 모양을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해 줍니다. 33, 58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십시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요. 왼쪽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 줍니다. 왼쪽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더블 클릭해서 무브 대화상자 띄울 수 있습니다. 8 마이너스 1, 버티컬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변형을 해줍니다. 지정된 면 칼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종이백 패키지의 오른쪽 형태도 패스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정된 면 칼라를 넣어주시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높이만 축소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버티컬만 60% 지정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각각 해당되는 면 칼라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튀어나오거나 맞지 않은 점들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면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에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Ctrl C,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면 컬러에 패턴을 적용을 하십시오. 등록된 그룹 문양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크기만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때 옵션은 반드시 트랜스폼 패턴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니폼 45%를 적용해서 패턴의 크기만 축소하고요. 불투명도는요, 트랜스페어런스의 오피시티를 70%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이백의 손잡이 모양을 제작할 텐데요. 자, 변색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선컬러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잡이에 직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컨트롤, Alt를 누르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방금 전에 선택한 선택 도구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앞으로 이동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반듯하게 이동할 복사할 때는 나중에 Shift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90도 회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다음 상단에 배치를 해주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온라인에서 줄을 맞춰주겠습니다. 왼쪽과 상단 줄 맞춤을 해주시고요. 여기 해서 바운딩 박스에 세로 2분의 1 선만 2분의 1 점을 드래그 해서 그림처럼 너비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의 오브젝트를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하시고요. 다시 높이만 줄여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돈이 맞지 않을 땐 오렌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상단 두 개의 고정점만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이때 약간 이동해서 배치하고요. 두 개의 고정점만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5%로 이쪽에 점들만 축소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완성된 손잡이 형태를요,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통해서 어레인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운을 그려서 중앙의 오브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27, 21을 입력해서 흰색의 타운을 그려 배치합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95%의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 색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1PT, 대시드라인 체크한 후에 대시는 3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리안 라이스 캔디라고
타이틀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Times New Roman Regular CPT로 설정을 하시고요. 문장은 가운데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센터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입력해 주신 후에 사원 중앙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브러쉬는요. 차콜인데요. 차콜 브러쉬는요. 브러쉬를 불러오셔야죠. 브러쉬 라이브러스 메뉴를 클릭해서 아티스틱 언더바 촉 차콜 펜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브러쉬가 불러지면 여기에서 차콜을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콜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적용된 브러쉬의 좌우의 형태를 잘 보시고 패스의 시작점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두께는 0.75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핑백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림과 같은 현수막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37.7 그리고 2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상단에 배치하시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면으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좌우에 컬러스탑의 값은 교재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리니어로 90도 각도를 조정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수막의 오른쪽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2, 100, 1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시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합니다. 리니어를 지정을 하시고요. 0도 왼쪽과 오른쪽 컬러 동일합니다. 중간에 컬러스톱 추가해서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하단 받침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원을 그려줍니다. 23에 6mm를 입력해서 하단에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중앙 점렬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와 이동을 동시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를 클릭합니다. 프리뷰 체크해 놓고요. 히든탈은 108, 버티컬은 100을 그대로 두고요. 자, 허리겐탈 무브는 0, 버티컬은 2.5를 지정해서 하단으로 가로만 확대된 타원을 이동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두 개의 연결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25, 2.5mm를 2.6mm를 입력해서요. 사각형을 그립니다. 중간에 배치를 하고요. 가운데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경계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더블 클릭합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사각형의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로 92%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SC를 누르고요. 하단 두 개 옵젝트를 선택하고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로 분리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줍니다. 상단 타운드요. 명칼라 지정해 주시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XY 옵셋은 1을 지정하시고요. 블러는 1.76을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현수막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텐데요. 자, 제작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하여 변형한 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제작된 오브젝트를 활용하겠습니다. 단일과 그룹 문양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현수막 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좌우 뒤집기를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축으로 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80% 축소하겠습니다.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자, 축소된 달의 형태를 선택하고요. 45%로 축소, 복사해서 상단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 모양 오브젝트도 선택하시고요. Ctrl-C, Ctrl-V로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티컬을 축으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40% 축소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오브젝트가 다시 한번 축소된 항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185%로 확대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연색깔 흰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현수막 모양의 오브젝트는요. 선택해서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명칼라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글자
Alt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정렬로 지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Korean Food는 색깔을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현수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